힙합 최초로 미국 빌보드 핫100에 최단 기간 진입하며 중소도의 기적으로 불렸던 5050. 지난 6월 1일에 소속사 어트랙트와의 전속 계약 분쟁으로 논란이 됐는데요. 약 2개월 만에 침묵을 깨고 지난 17일 SNS 새 계정을 개설해 입장을 담은 자필 편지를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멤버들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오해와 비난 속 말로 표현 못할 참담함을 느꼈지만 어려움 속에서도 반드시 밝혀내야 할 진실이 있다고 생각했다는데요. 그러나 그 진실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습니다. 멤버들은 특히 소속사와의 관계에선 잘못된 방식으로 강요되어왔던 일들이 바로잡히길 바란다며 저희의 음악을 지키고자 한 불가피한 선택은 여기서 출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침묵을 깬 5050의 여론은 여전히 차갑기만 한데요. 누리꾼들은 싸늘한 댓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법원이 대화로 타협해보라며 조정에 회부했지만 이를 거절했던 5050. 입장 공개 직전 전홍준 대표를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며 화해 가능성을 차단했는데요. 인기를 얻자마자 터져나온 소속사와의 법적 공방이 어떤 결론을 맞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